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절벽에서 채취한 절벽 도라지들 판매 영상 올립니다. 도라지 크기 비교 해보시라고 담금주 술병하고 25도 1.8리터짜리 술병을 놔뒀습니다. 이쪽에 36호, 그리고 61호, 1.8리터 25도 담금술입니다. 먼저 제가 가리키는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잔뿌리까지 길이가 36호 병보다 조금 큽니다. 담금주를 만드실 때 36호나 아니면은 23호 병, 그거보다 또좀더 길이가 긴 술병으로 담금을 하시면은 모양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라지는 20m 수직 절벽에서 채취한 도라지인데, 도라지 바위 틈이 갈라진 데가 없고 움푹 패어 있는 그런 절벽에서 소나무 뿌리하고 서로 공생하면서 자랐던 도라지인데, 바위 속으로 뿌리가 못 들어가서 움푹 패인 절벽에서 뿌리 길이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는 길지 않은데 나이는 많은 도라지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싹대 세개 옆으로 각각으로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아마 이 도라지를 제가 어제 발견하지 못하고 올 가을까지 놔뒀으면은 싹대 3개가 더 올라와서 싹대 6개 도라지가 됐을 겁니다. 제가 병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78호 병 여기다 담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라지는 61호 담금주 술병을 옆에 놔뒀는데, 61호나 아니면은 본인들 취향에 맞게 마음에 드는 술병으로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도라지 네 뿌리는 절벽의 바위 틈으로 들어간 뿌리 부분은 제가 못 살려서 최대한 뿌리를 살려서 채취하긴 했는데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싹대 3개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싹대가 하나 더 올라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싹대 4개짜리인데, 뇌두 흔적은 옆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옆에 싹대가 더 올라오는, 1개가 더 올라오는 흔적이 있고요. 전부 절벽에서 제가 로프에 매달려서 채취한 도라지들입니다. 여기 네 도라지도 나이는 오래된 도라지들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담금주용 그리고 막술용, 이것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잔뿌리가 끊어져도 술맛이 좋다고 절벽도라지 뿌리 끊어진 것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술을 담그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못해서 술이 뭐 맛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입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은 술맛이 좋아서
거의 술을 담궈서 집에서 약주로 드시려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여기 도라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는 담금질을 담그고 피곤할 때마다 먹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둔 도라지입니다. 한 10뿌리 정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